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앱 100%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 앱을 충분히 활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갖고 싶네. 앱을 배운다. 앱을 배운다. MTS 완전 정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하나 사게. 아이 그럼 안 되죠. 어떻게 왜? 바로 사요? 하나 사. 안 돼. 공부하고 사야죠.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한 거 살래? 마포연인의 픽이라니 세상에. 현금을 들고 버티는 연습이 사실 가장 어려워요. 대신 이건 알아야 되네.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 회사가 적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뭘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현재 그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요?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빨리. 이쪽으로 가겠네. 이 종목은 말이야. 폴더블 폰이라고 알고 있나? 폴더폰이요? 이 접히는 부분에 힌지를 생산하는 회사네. 접히는 부분에 힌지? 검은지 힌지가 아니고 네. 그 경첩 같은 거 있잖아, 경첩. 네, 네. 그걸 힌지라고 그러거든. 오. 그걸 생산하는 회사야. 아니 제가 일단은 그 이 주식 주문 창에 들어왔어요. 어, 왔지. 지금 현재가가 23,750원이고 그렇지. 저는 이제 사면은 만약에 100만 원 안에서 살 수 있으면 한 50주는 좀 적, 50주보다 좀 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금액으로 그냥 정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수량 단가 금액이 있지 않나? 네. 금액에서 100만 원 해. 네. 그러면 23,700원에 42주가 딱 계산이 된단 말이야. 23,700원에 저는 사고 싶지 않은 게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 오늘 안에서도.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너 매도 버튼 누르고 있냐, 여기? 아, 매수! 매수! 매도 매수는 알지? 그쵸, 매도 어. 매수. 그렇지, 매수 매수. 샀습니다. 어떤가? 이 정 선생의 추천 종목.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일단 사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손실이 안 날까요? 저는 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내가 추천했느냐? 남들 얘기 듣고 사는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지선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거를 저는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오늘 가르침을 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당했거든요. 이걸 근데 안 당하고는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디다. 이 정도 수업료면 싼 거예요. 큰일 났네. 왜요? 우리가 떠드는 사이에 23,650원까지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냐. 내 돈. 그래, 하여튼 고생했고. 요즘 어떻게 그 아침에 저 화장실은 잘 가고 그러나? 갑자기요? BP도 하나 먹어보겠나? 이건 말이야. 유산균이야. 이거 뭐 물 없이 먹나요? 이건 그냥 이렇게 입안에 털어 넣으면 되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네. 자, 내가 그 주식은 뭐라고 했나? 뭘요?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응? 여긴 어딘가요? 내 여기를 데려온 이유가 있네. 요트들이 보이지 않나? 네. 바로 이것이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이 나중에 요트로 다시 환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한번 외쳐도 돼요? 뭐라고 외칠 건가? 나도 요트 살 거야! 창피해. 그래서 오늘은 말이야, 요트 앞에서 꼭 좀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네. 자네 지금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MTS를 통해서 네.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앱 100%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저번에 저희가 주식 하나를 샀잖아요. 그때 살 때도 사실 좀 버벅버벅 거렸어요. 좀 그래, 그래. 활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네처럼 네. 오로지 뭐 얼마에 매수, 얼마에 매도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앱을 충분히 활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갖고 싶네. 앱을 배운다. 앱을 배운다. MTS 완전 정복. 바로 오늘일세. 자, 그래서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앱, 내가 쓰던 앱이랑 좀 다르네. 아, 그쵸. 저번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앱을 설명해 줄 사람을 내가 하나 모셔왔지. 신한금융투자에 새로 떠오르는 별이야. 입사한 이후에 앱만 3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지. 안주임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 훈훈. 저 우리 본인 소개를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에서 P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PB 뭐지? 프라이빗. 앱 사실 뭐 어려워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고 파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을 아예 못 쓰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알파죠? 신한 알파. 신한 알파. 예, 요거를 완벽하게 배우면 꼭 이 앱이 아니더라도 이 앱이면 더 좋고 이 앱 안 쓰는 분이라도 대충 메뉴들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다 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앱의 사용법 100% 오늘 이해하고 가는 거네. 선생님도 같이. 아니 뭐 난 다 아는데 그래도 뭐 한번 뭐 보지 뭐나죠.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시려면 네. 이 메뉴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국내 주식은 이 첫 번째 탭에 있는 여기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주식 매매에 관련된 거는 다 이 탭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심 종목부터 해서 이제 나의 거래 결과인 주식 매매 체결과 이제 손익 결과까지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먼저 주식 매수를 하려면은 주식 주문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네.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들이 뭐 23,150원에 사서 뭐 여기서 수량을 뭐 100주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고 현금 매수를 누르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정가 매수라고 하고요. 네. 지정가 말고도 시장가라는 것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자동적으로 주문 단가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주문 단가는 입력을 안 하셔도 원하는 수량만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자동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아니 혹시 내가 300만 원치 사고 싶은데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지정가로 네. 이제 단가를 입력을 하시고 네. 아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 수량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수량과 단가와 맨 아래 금액이 있습니다. 네. 요 금액으로 300만 원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량이 입력이 계산이 됩니다. 된다 이거죠? 네. 단가를 변경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금액도 바뀌고요.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현금으로는 네, 현금 최대를 누르시면은 74주가 가능하다고 계산이 알아서 됩니다. 미수 최대는? 이거는 좀 위험한 건데요. 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시는 거라서 초보자분들에게는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미수가 꿀잼이거든. 미수 한번 하면 유혹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 정정 취소는 뭐예요? 아, 내가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네. 아직 체결이 되지 아는 상태에서 내가 주문 단가를 변경하고 싶다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 싶다 할 때 미체결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네. 뭐 매수 주문을 넣었으면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를 지금 체결이 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낮은 가격에 한 주만 한번 매수를 넣어볼게요. 진짜 사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아주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네. 체결이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은 주문은 들어왔고요. 22,550원에 한 주가 주문이 들어왔고요. 아직 체결이 되기 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체결 버튼을 누르면은 미체결 수량이라고 1 뜨죠. 아직 네. 체결이 안 된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뭐 단가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22,700원에 다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정을 누르고 주문을 누르면 주문이 이제 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면은 같은 미체결 주문을 클릭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은 됩니다. 주문했다가 체결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취소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아, 쉽네요. 이건 쉽죠. 그리고 이렇게 체결한 내역이 체결 내역 화면에서 보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야죠. 깊이요? 네. 그러면 들어가. 지금은 지정가와 시장가만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지정가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와. 네. 여기서 일단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시간 외 거래이거든요. 시간 외 거래? 네.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가 정규 시장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이외의 시간에서도 주식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시 반 넘어서? 네, 맞습니다. 24시간 돼요? 24시간은 아니고요. 네. 일단 장전 시간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8시 30분부터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한데요. 아, 네네. 다만 이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장전 시간을 누르시고 이제 수량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단가는 입력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만 가격,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버렸... 그래서 뭐 전날에 호재가 만약에 밤 시간대에 호재가 떴다 그러면은 이미 9시가 되면은 시장 가격은 많이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장전 시간으로
8시 반에 주문을 내면은 전일 종가에 파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착순이겠네요? 그것도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호재가 밤에 떴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장전 시간으로 많은 주문이 쏠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착순은 아니고 가중 평균으로 방식이 계산이 됩니다. 평균? 어렵다. 내가 100주를 주문을 넣은 사람이랑 만주를 주문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 만주를 주문을 넣은 사람이 조금 더 늦게 주문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많이 비율대로 그래요? 체결이 되고 네, 이런 복잡한 계산. 네네. 몰랐잖아 깐깐하네. 이거. 몰랐어요 전혀. 이런 거 알아야 네. 된대. 와. 네. 또 하나의 시간의 거래가 장후 시간입니다. 아, 장 끝나고 나서? 네, 맞습니다. 3시간부터? 네, 3시 반에 정규장이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20분 동안 거래가 됩니다. 이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서 아, 거래가 됐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량은 입력 가능하지만 단가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신용은 또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신용은 이제 신용 계좌를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 한마디로 대출해서 쓰는 거죠? 네. 일단 등록해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일단 됩니다. 등록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간 외 단일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보통 장이 마감을 하고 나서 4시부터 6시까지 네. 또 거래가 가능한데요. 네. 4시부터 6시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그 사이 범위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10분 단위로 체결이 돼요. 그 시간을 못 산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 예. 장 끝나고 20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종가 기준가로만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는 기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네. 살 수는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활용하실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아,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주식 주문과 관련된 거는 이제 네.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 또 예약 주문. 아, 예약 요거도 예약 혹시 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매수 같은 경우 뭐 저녁 시간대에 요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내일 내가 아침에 좀 바빠서 주문을 못 낼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미리 저녁에 주문을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정가로 하고 뭐 특정일 1회 예약 주문이라고 하시면은 뭐 23,050원에 한 주를 주문을 미리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빼고는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저녁 시간이든 이제 정규장 시간 외에 주식 거래가 안 되는 시간대에는 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장 중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장 중에는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매수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내가 만약에 수술을 받아. 수술을 받으면 그 상황에서는 하지 마. 뭘 해? 뭐가 주식 주문 못해서 뭐 귀신치고 다니고.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메뉴들은 거의 다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회사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투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무슨 공시 뭐 이런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확인을 네. 매매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쪽 투자 정보 코너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 방송부터 해서 딥서치 뉴스, 뉴스 공시, 지수 종합, 시장 종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목에 해당하는 뉴스나 공시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이 종목 쪽을 눌러 보시면은 네.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뉴스들이 이렇게 관련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해당 종목 관련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내 저 관심 종목에 들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군요. 네, 검색해서 아무 네. 종목이나 검색할 수가 있고요. 뉴스에 이 종목 명이 거론이 되거나 네. 이렇게 언급이 되거나 이런 뉴스들은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시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특정 종목을 눌러본 다음에 네.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공시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공시 그리고 뭐 증자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시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주식 초보자들한테 우리 주임님이 네. 이런 거는 뭐 매매하실 때 꼭 좀 유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사실 제일 실수를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 주식 주문화면에서 네. 이 신용 현금 버튼 잘못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매수매도 화면을 제일 많이 헷갈리세요. 아, 그래요? 이거는 경력 주식 거래를 좀 오래 했던 분도 한 번씩 실수를 꼭 하시는 건데 클릭을 잘 확인하고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이 화면에서 지정가
IOC를 넣고 싶은데 모르고 시정가 IOC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하고 넣으시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Immediate or Cancel이라고 해서 즉시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삭제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3만 원에 이 종목에 매수를 했다. 예를 들면 1,000주를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매도 주문이 500주밖에 안 걸려 있어요. 500주만 체결이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500주가 그대로 3만 원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이제 3만 원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 체결이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500주만 체결되면 체결되지 않은 500주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아,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겠네.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이거는 공부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공부를 해도 참 헷갈리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죠. 네. 우리 저 짐님은 요트 있어요? 요트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아, 네. 자, 일단 오늘 그 앱 사용법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래요? 예. 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든 알파 앱. 네, 신한알파라는 앱입니다. 네, 신한알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공부. 차트 공부는 저희가 이 테이블은 이제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서 한번 좀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애제자. 선생님, 사랑하는 애제자 맞아요 지금? 난 너무 힘들어! 단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네. 적어도 주식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지금 이 차트가 뭘 의미하는 거다. 차트를 배우면 주식 잘할 수 있는 거 확실해요? 아. 이 거래량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또 알려주실 게